곧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곧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후배 동무님께서는 운동장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수별로 피켓을 들고 있는 친구분들께서는 각 기수별 참여 인원을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참석한 기수에게는 저희가 큰 선물로 해가지고 큰 선물을 준비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선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제21회 주간기수 이학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학열 군과 함께 오늘 사회를 맡게 된 21회 주간기수 정경희입니다. 향긋한 봄꽃의 향기와 푸르름이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제35회 안동 용산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이곳 목요운동장에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과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의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순서는 학교 동문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외부에서 오신 기빈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총동창회 임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안동 용산초등학교 총동창회 권영훈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안동 용산초등학교 유동현 교장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회 김기자 고문님. 예, 11회 김성진 고문님. 예, 12회 신현호 고문님. 예, 그리고 14회 전승표 고문님. 예,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고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동 용산초등학교 임종상 재경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동 용산초등학교 권영태 재구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동 용산초등학교 장혜덕 재부 울경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외부에서 오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님께서는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고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국회 일정이 많이 바쁘신 관계로 김영동 국회의원님은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 이성화 사모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강택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호석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지선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이외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호명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개회 선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동원 준비위원장님 계시는군요. 예,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안동 용산초등학교 동문회 친선과 화합을 위한 대축제 제35회 안동 용산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이번 체육대회를 열정을 다해 준비한 금동원 준비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안동 용산초등학교 제35회 총동창회 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전광판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악대부의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 다음은 순국 선열과 먼저 가신 동무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예, 내외빈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사가 있겠습니다. 대외사는 오늘의 이 행사가 우리 동문들의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준비해온 최혜건 대회장이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슬로건이 뭐죠? 더 새롭게, 더 즐겁게 용초 축제 속으로 빠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동창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권영훈 총동창회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참 비가 새벽에 논날같이 왔습니다. 근데 이 지금 개회식하는데 참 귀신같이 비가 멈췄어요. 정말 참 하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축사를 좀 읽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제35회 안동선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가 드디어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학교와 후배 그리고 진정사랑으로 안동선 초등학교 총동창회 발전에 앞장서주신 역대 총동창회 회장님들과 각 기별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에 어린 후배들을 씩씩하게 바르게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우리 유동연 교장 선생님 비롯하여 교직원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1962년 12월 10일 개교한 우리 학교는 동부초에서 10학급으로 편성돼 어느덧 60회 졸업식을 마쳤으며 현재 13,73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학교도 한급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체육대회가 끝나면 모교는 100년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서 올해부터 스마트 학교로 다시 재건축하여 태어납니다. 모교 운동장은 올해가 마지막이며 아마 2년 후쯤은 되어야 다시 우리가 이 모교에서 체육대회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체육대회는 모교의 새 역사를 여는 뜻깊은 행사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3년이란 긴 시간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무기 체육대회를 준비해온 21년 기술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21년 기술인데 박수 한번 크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멀리서 달려오신 우리 재경재구 우리 불경 회장님과 각 지역 동문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릴 적 친구들과 정말로 소꿉놀이하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많이 즐겨주시고 놀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늘 좋은 일만 간절하길 바라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교에서 후배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동현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장 유동현입니다. 예, 아침에 여러 가지 뜨거운 열기가 오늘 올려던 비를 멀리 보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대안동 용산초등학교 동문 여러분 그리고 기빈 여러분 학교 방문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본교 내용만 조금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보기 드물게 지난 1월 달에 우리 75명이 졸업하고 9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4반 하나급이 늘었고요. 그 다음 작년에는 우리 테니스 선수들이 소년체전에서 남자부
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리고 올해는 메타버스 선도학교 경상북도 교육청 지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저쪽 서편에 테니스 돔구장이 지붕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바닥까지 6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있는 본관 건물을 개축합니다. 깨끗하게 드러내고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2년 정도 공사를 하고 지금 서 계시는 곳에 임시교실, 모듈러 교실이 34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동창회를 위해서 한 달 정도 지금 연기되어 가지고 아마 5월 중순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한 2년 하고요. 마치고 나면은 우리 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신관, 리모델링 이 모든 사업을 권광택 도의원께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안동 시내에서 제일 가는 우리 교육 환경을 가진 안동 용산 초등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문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들 졸업생 아마 안동 시내 그런 학교 없을 것 같아요. 졸업할 때 1인당 10만 원 장학금 받아갑니다. 조금 후에 제가 아마 대신 받아서 올 6학년 졸업할 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재경동문회 임종상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재경 안동용상초등학교 회장 11회 임종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뵈니까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유동현 교장 선생님이와 최계건 대장님, 21대 동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5회 체육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지는 꽃은 또 피지만 꺾인 꽃은 다시 피우지 못합니다. 항상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용산초등학교가 안동시내에서 제일 가는 우리 동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항상 오늘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한 날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구 동문회 권영태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구 동창회 회장 12회 권영태입니다. 참 뭐 앞에서도 다 좋은 말씀 하셨듯이 참 뭐 날씨도 오늘 좀 받쳐주는 것 같고 하여튼 뭐 기분 좋습니다. 오랜만에 행사를 하니까. 예, 오늘 하루는 뭐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친구분들과 재미나게 하여튼 뭐 즐기고 한잔하실 분은 한잔하시고 하여튼 잘 놀다가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재불경 동문회 장혜덕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재불경 12회 회장 장혜덕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뭐 날이 좀 굳었는데 또 우리 용산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한다 하니까 하늘에서도 이제 복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족 친지 여러분 또 우리 동문 동기 여러분 한 자리에 모이셔서 오늘도 하루 종일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축사를 해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는 총동창회를 대표하여 권영훈 총동창회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예, 12회 신현호 고문님과 14회 전승표 직전 회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패 12회 신현호 기아께서는 안동 용산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21회가 주관하는 제35회 총동창회 체육대회 물심양면으로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체육대회에 즈음하여 그 고마움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4월 29일 안동 용산초등학교 총동창회장 권영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패 14회 전승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4월 29일 안동 용산초등학교 총동창회장 권영훈. 수상하신 신현호 고문님과 전승표 직전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에 수고해주신 권영훈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감사패 전달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시상은 제35회 안동용산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주관기 최혜건 대회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34회 총동창회 체육대회 주관기 20회 권기호 대회장님은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제34회 체육대회 주관기 대회장 20회 권기호. 귀하께서는 2019년 주관기수 대회장을 역임하면서 총동창회 발전과 동문들의 친목 및 단합에 앞장서 노력하였으며 특히 제34회 안동용산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주관하여 동문들의 화합과 단합을 다져놓은 든든한 초석을 우리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동문들의 작은 정성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29일 제35회 안동용산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주관기 대회장 최혜권. 수상하신 권기호 대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회 김원일 선배님, 16회 우주범 선배님, 20회 김부규 선배님, 20회 김정대 회장님께서는 시상대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상은 대회장이 이동하면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6회 김원일. 귀하께서는 안동용산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제21회가 주관하는 35회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끊임없이 방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선배님의 고마운 마음을 체육대회에 즈음하여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4월 29일
제35회 안동용상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주간기 대회장 최혜원. 감사패 16회 우주범. 기아께서는 안동용상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제21회가 주관하는 제35회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체육대회에 즈음하여 그 고마움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4월 29일 제35회 안동용상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주간기 대회장 최혜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패 20회 김부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4월 29일 제35회 안동용상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주간기 대회장 최혜권. 감사패 20회 김정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4월 29일 제35회 안동용상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주간기 대회장 최혜권.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모교발전기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모교발전기금은 권영훈 총동창회장님, 재경동문회 임종상회장님, 재구동문회 권영태회장님, 재부울경동문회 장혜덕회장님, 그리고 21회 최혜건 대회장이 어머니회 회장님과 유동연 모교교장선생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예, 구혜란 어머니회 회장님과 유동현 교장 선생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학교 테니스 선수들 지금 운동장이 있으면은 여기 단상으로 올라오세요. 테니스 선수. 없어요. 테니스 선수. 용상초등학교 테니스 선수들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발전기금을 전달할 때 모교의 크나큰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동문 여러분께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 이어서 재경동문회 임종상 회장님께서 100만원을 모교 장학금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구동문회 권영태 회장님께서 50만원을 모교 장학금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제불경 장혜덕 회장님께서 50만원을 모교 장학금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대회 주간기 21회 동기에서 100만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동문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대회 종합 우승팀으로부터 우승기 반납이 있겠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24회 회장님께서 총동창 회장님께 우승기를 반납하겠습니다.
총동창 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 대회 배기가 총동창 회장님께 전달될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배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배기가 새 주인 대위가 다시 새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반납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선수 대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수단을 대표하여 차기 주간기수인 22회 이용환 선수와 이번에 총동창회에 가입된 막내 기수인 29회 대은영 선수가 대회장에게 선서해 주시겠습니다. 선수 대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제35회 안동용상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참관 선수 일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4월 29일 선수대표 이용환. 배은영. 네, 방금 선수대표가 주간기 대회장에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개식 마지막 순서로 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음악 반주에 맞춰 크고 힘찬 목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동문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새롭게 더 즐겁게 용초 축제 속으로 빠져 봅시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행사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기수에서는 장기 자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기수에서는 장기 자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저희 기수별 장기 자랑을 신청 못하신 기수가 있으시면은 내빈사기업 안내로 오셔서 장기 자랑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수에서 참석을 해줄 수 있도록 동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수별로 장기 자랑을 신청하지 못한 기수가 계시면 안내로 오셔서 장기 자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이 행사가 흥겹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기수께서는 점심 식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 행사 중 별도의 점심 시간은 없습니다.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오후 2시 30분까지 개방할 예정이며 시간 내 식사를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2시 30분 이후에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고 곧 지정된 시간 안에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장 화장실 사용은 본관 오른쪽 제일 끝 1층과 별관 왼쪽 끝 1층입니다. 사용 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본교 어린 후배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사용하실 때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체육 행사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기수별로 곧 진행할 경기를 준비해 주셔서 진행이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